캐시우드 비트코인 50만 달러 돌파 가능성 NFT 전망도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비트코인 가격은 5년 내에 50만 달러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5% 정도가 할당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한 10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투자 포트폴리오 중 60%는 비트코인, 40%는 이더리움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비중이 뭐 거의 99대 이런데 저도 이더리움 비중을 조금 늘려갈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블랙록 최고의 투자 책임자 암호화폐 내구성 자산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자 CEO도 암호화폐 결제 수단, 현금 유동 수단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자도 이제 암호화폐를 꿀 좀 빨았죠. 그죠. 꿀 좀 많이 빨았습니다. 나는 블랙록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해요. 근데 블랙록 자산 규모가 엄청나거든. 그럼 그럼. 전 세계 1위거든. 그렇죠. 자, 아까 이어서 엘살바도르 대통령,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갑 치고가 사용자 50만 명을 넘겼다. 그렇죠. 50만 명이나 쓰는 비트코인 지갑 치고. 그래서 저는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요? 저도 50만 구독자 갖고 싶다. 아, 50만 구독자 가자. 가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50만 사용자는 네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분들은 정말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오신 분들이죠. 그죠? 여기 50만 명은 야 공직자야? 좀 이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공직자인가? 아, 왜 그러냐면 이미 벌써 이제 치보 지갑의 기술적 결함이 밝혀져가지고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난리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짜잔, 이게 치보거든요. 네. 엘살바도르 적혀있죠. 엘살바도르 적혀있는 이제 치보 월렛인데, 50만 명이 다운받았지만 리뷰가 1,400명, 그리고 별점이 2.1개 해가지고 벌써 별점부터 해가지고 별점 폭격 받았습니다. 시작은 괜찮았고, 이거 번역한 겁니다. 시작은 괜찮았고 50달러를 공짜로 주잖아요. 네. 공짜로 줘가지고 막 이런 거 해봤는데 이틀이 지나고 로그인이 안 돼. 어? 이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사람들이 가입을 한 거네요. 네. 근데 돈 로그인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앱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실패하고 실망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입, 앱을 열면 가입 버튼이 사라지고 로그인 버튼만 남는다. 어?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로그인만 있는 거지. 원래 오류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정작 별로 안 좋아하고 있다. 아,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네네. 이거는 외주업체 써라. 그렇죠. 외주업체 쓰는 게 낫죠. 외주업체 쓰는 게, 요즘에 이런 지갑 문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지갑 회사들이 있고 해외에도 얼마나 많은 지갑 회사들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쓰지.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왜 50만 명이나 쓰고 있느냐? 네네. 아,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인당 30달러 돈을 주기 때문이죠. 오. 그런데 여러분들, 3만 5천 원이 결코 작은 게 아닌 게, 네네. 이 나라의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43만 원 벌어요. 43만 원 버는데 3만 5천 원 준다는 것은 큰 돈이네요. 그렇죠. 거의 뭐 월급의 뭐 7, 8% 되는 큰 돈을 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건데, 아까 말한 그 치보 월렛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네네. 사람들이 이걸 현금으로도 갖고 싶잖아요. 네네. 현금 지급기에 갔는데 어떤 현금 지급기는 하루에 단 3명한테만 돈을 줬다. 왜? 오류가 났어. 오류가 나서 그 하루 종일 탈탈탈탈 돌고만 있는 거지. 하루 종일 돌고만 있고 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TM기 문제, 아... 그리고 지갑 문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 최근에 시위를 나오신 이유가 다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된 시위를 하면 이런 인프라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타깝네요. 제대로 된 이제 프로그램이나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췄으면 오히려 이 정도까지는 반박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좀 더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을 텐데 너무 허접하게 시작을 했고 너무 조급했죠. 그죠. 너무 조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